이렇게 다 뒤집는 이유는 땅이 단단하면 사의 뿌리가 제대로, 고사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제대로 차를 죽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다 차고 흙을 다시 고르고 합니다. 오른쪽에 물을 이렇게 팝니다. 파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 흙을 이용해서 비닐을 묻으려고 이제 물을 먼저 따줍니다.
묻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민을 들고 이렇게 이 끈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계속 끌고 갑니다. 계속 이제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오게 되면 이것을 끝부분을 약간 잡고 하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로 이렇게 밟고 왼쪽 발을 밟고 오른쪽 밟고 왼쪽 발을 밟고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소미로 이거를 일단은 묻은 상태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이렇게 밟고 그러지 않으면 이미 당겨 못하니까 그다음 반대쪽도 이거를 완전히 묻어주고 발을 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묻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봤던 대로 비닐을 양발로 왼쪽 오른쪽을 꼭 밟고 중간중간을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중간중간을 이렇게 양쪽 발을 왼쪽 오른쪽을 밟고 그래야지만 비닐이 평평하게 씌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비닐이 평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이 팽팽해야지만이 이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심을 때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흙하고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완전히 팽팽하게 씌워야지만이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지금 이렇게 떼어 있는 곳을 발을 밟으십시오. 지금 발을 묻어가면서 뒷발을 쳐가면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비닐이 단단하게 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뒷발을 쳐가면서 오른쪽을 보시듯이 이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발을 쳐 가면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묻어줍니다. 이 부분은 약간 그냥 쭈글쭈글하네요. 이렇게 이 정도 편하게 비닐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파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줄로 심어도 되겠지만 두 줄로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심기로 하겠습니다. 그, 자, 골파를 심는 것은 대부분 뭐 한 줄로 심기도 하지만 뭐 심고 하는 것은 정석은 없습니다. 내가 심고 싶은 대로 적절하게 중간만 주고 심으면 되는데 저는 한 줄 심기보다 두 줄로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파 양이 많아서 그냥 주는 정도보다 촘촘하게 두 줄로 심어서 보자 하고 있는데 이 두 줄로 심어도 이 씨앗이 다 중국은 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그냥 나름대로 어느 정도 쪽파를 심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비닐을 뺑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비닐이 팽팽하게 씌워져야지만이 심을 때도 수월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렇게 꼬미를 파게 되면 땅이 밑에 딱 받쳐지기 때문에 비닐을 팽팽하게 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해놓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중구를 넣고 나서 하나씩 묻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줄 때 손가락으로 약간 이렇게 굽혀서 넣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을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한 구멍에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옆에 고무로 보드로 땅을 뭐 만들어 놓고 나서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덮어주면 되겠죠. 심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총총 구멍을 먼저 뜯습니다. 이렇게 뚫어 놓고 나서는 손가락으로 이 가운데 부분을 약간 굽혀서 이렇게 틀을 만든 상태에서 한 구멍에 중구를 한 개를 넣어도 되겠지만 두 개까지 정도는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은 왜냐하면 이 대가 한 개 올라오는 것보다 뭐 두 개, 세 개까지는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은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면 너무 깊게 심지 않으려고 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꼬미로 주변에 있는 흙을 파서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이렇게 묻어줍니다. 비닐이 이렇게 덮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닐을 약간 접히면서 이렇게 묻어주면 이게 종구가 똑바로 세야지만 위로 올라오겠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골파를 완전히 심은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볼에 하나씩 한 구멍에 두 개씩 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파종을 하고 나중에 자라는 모습을 다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밭에다가 쪽파를 심었고 지금은 집안에 쪽파에다가 쪽파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비닐 물침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지금 이것을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나는지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놓습니다. 총총
총총 이렇게 놓고 그대 쪽파를 뽑아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싹이 나온 놈들은 여기 총총 넣습니다. 총총 이렇게 그런 다음에 흙을 묻어주면 되겠죠. 그냥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묻은 것을 그 흙을 쪽파도 너무 깊게 묻을 필요 없이 그 정도로만 손으로만 살짝 살짝 이렇게 묻어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그 묻은 둥 안 묻은 둥 할 정도로 이렇게 살짝 묻어주면 이번 가을 쪽파를 맛있는 쪽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다 뿌려놓고 거의 머리만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꽂아놓고 살짝 덮은 등 마른 등 하는 정도로만 깊이로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씻고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흙 덮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슬슬 이렇게 그냥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뿌려놓고 심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너무 달게 심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충 위로만 올라오게 이렇게 세워만 주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방식이 있네 없네 얘기하는데 굳이 그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심을 때 일반 쪽파 눈만 싹이 위로만 올라가서 가는 방향이 저쪽에 보면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쪽파가 쫙 올라오니까 뽑아먹는 것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